영월군은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만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3월 31일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와 함께 군청 공무원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군 산림조합 강원 이보와 함께 오전 9시부터 동강둔치에서 약 1,000여 명의 영월군민에게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4종을 1인당 4분의 과실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영월읍 방절리 일원에서 군청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원 조성 예정지 주변에 철쭉 5,000본 나무를 심었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국민들에게 나무 심기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산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